근데 가로 3번에 1번 보이면 조국민의 정비 구역을 해제했다. 그랬을 때 어떤 효과 발생한가 봅시다. 가로 1번 정비 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 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적 정비 기반 시설 등은 정비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정도만 딱 봐주세요.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2번 보시면 마지막 봐보세요. 마지막에 그 가로 2번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한정해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됐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바로 마지막에 그 주관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지정되었었던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비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정비 기반을 좀 확충해주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게 한 정부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봐두시고 312페이지 자 조금전 우리가 정비사업 시행 절차상 여기까지 봤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지까지 정비사업 시행 절차상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보았는데 이렇게 고시하고 나서 이 안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 시행할 때 시행 방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행자를 보겠습니다. 누가 그 사업을 하는가? 그래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있었죠. 그 세 가지 시행방법 보겠는데요.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은 시행방법이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그리고 재개발사업 사업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그리고 재건축 사업. 이것은 사업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짝짓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312페이지 그 박스는 중엽해가지고 함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박스는 자주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재 나오니까요. 그래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방법은 다섯 가지 무엇이냐. 첫째 이 시행자가 이따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공적 추진 시행자 뭐 시장군수 얘네들이 들어가서 그 구역의 정비 기반설 및 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 확대해주고 토지등소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 계량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약조로 스스로 계량법 이렇게 합시다. 스스로 계량법도 있다. 그래 이 시행자가 공적추진 뭐 시정군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뭐 공동구, 광장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고 그 안에 놀이터,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들을 공동 이용시설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 주고 그 안에 있는 토지등을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집을 주택을 보전정비 계량해서 끝내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 이 시행자가 그 지역의 전부 일부를 정비구역 전부 일부를 수용해 버립니다. 수용. 수용해 가지고 주택을 건설한 후 그 지역민이 토지등을 소유자한테 우선 공급하거나 그냥 주택 안 짓고 대지만 만들어 가지고
토요동어 소자, 토요동어 소자 애호자기 공부하는 방법. 이걸 약자로 수용 방법으로 비슷했어요.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땅을 시행자가 밀어가지고 예쁘게 토지계획 정리 사업 한 다음에 원 토지소한테 바꿔주는 방식. 이거 뭐라고 그래요? 환지 공법이라고 하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 사업장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소자, 뭐 건축물소자, 얘네들한테 분양신을 받습니다. 분양신을 받아서 시행자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거 사업자 다 철거하고 아파트며 아파트 같은 것을 건축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정비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대지하고 그에다가 아파트며 아파트 건축해서 함께 묶어서 바꿔주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하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부대 봉쇄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합니다. 아까 환지 공급 방법은 땅을 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처분계획 방법은 반드시 건축물 건축해서, 주택 같은 건축물 건축해서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주는 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방법 그래요. 그때는 강제로 하는 겁니다. 그때 청산건물 산자는 문제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약자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공급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상어 1번부터 4번까지를 플러스 해서 하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를 플러스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혼용 방법. 그래, 이 혼용 방법은 유일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인정된다. 예컨대 1하고 1을 섞어서 할 수 있고 2하고 3, 3하고 4, 뭐 이렇게 이해돼요? 혼용 방법도 인정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인정돼요. 이 방법하고 이 방법. 이렇게. 그래, 위에 있는 환지 공급 방법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법. 이 두 가지가 인정되나 혼용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 건설 공급 방법, 관리처분 계획 공급 방법, 환지 공법.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그 분양해 줄 때에요, 건축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주택을 만든다고 했죠. 주자가 나오니까. 근데 이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주거적에서도 할 수 있고 상업적에서도 할 수 있고 공업적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건축물, 상가 건축물, 공장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어요. 건축물이란 말이 더 넓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법을 택하냐? 재개발사.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요,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아요. 뭔만 꼭 가지고 하냐? 관리처분계. 화는 안 된다, 이게 중에. 환지 공만대. 이 재건축 사업은요, 오래된, 이렇게 봐봐.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단지에서 주로 해. 이거 부셔버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여기 개포동 아파트 소재라고 하죠. 5층짜리. 40년 전에 만들었던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건물주라고 하죠.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이거 다 부시고, 땅만 만들어서 땅 받아가세요라고 하는 환지 공법이 되느냐, 환지 공법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건물 부셨으면 다시 건물 져가지고 건물하고 대지 지붕을 함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30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만들어서 이 건축물로 일부분 구분수가 나고 땅에 대한 지붕을 묶어서 줘야 돼. 이걸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할 때는 꼭 관리 처분 계획대로만 해야 되냐? 재건축 사업. 이게 중에 땅만 밀어서 땅을 주는 방법은 절대 안 된다. 환지 공급 방법 안 된다. 무슨 사업할 때는 꼭 관을 가지고 하느냐? 재건축 사업이다. 그래, 이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과 부대설과 복례설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데, 5P까지 만들어서 줘도 된다. 이게 중에 5P까지. 뭐까지요? 5P. 그래, 5P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일 때만 허용되느냐? 재건축 사업이다. 그때
재건축 사업을 어디에서 할 때 OP를 만들어서 줘도 되냐? 여기요. 준 주거지라든가 상업적에서 할 때, 그리고 또 전체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대비 오피스텔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은 30% 이하. 이 정도는 체크해 두십시오. 자, 그 내용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반드시 어디서만 한가? 정비업 안에서만 한다. 이건 전제하고, 정비업 밖에서 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 알겠죠?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세 가지 사업 다 반드시 정비업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한다. 밖에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딱 각인시키고, 그리고 세 가지 사업의 시행 방법은 이렇다. 그때 이 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절차를 규율하고자 정비법이 있습니다. 이 환지 방법을 통해서 할 때는 그 절차가 상세히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냐? 도시개발법.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그 규정을 준용하면 돼. 수용은 수용법인 공치법을 준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은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적용하고자 이 절차를 규율하고 있냐? 관리청계.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313페이지. 시행자.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냐, 이거. 시행자. 시행자를 잘 짝짓기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행자. 시행자를 보면은 이 주관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바로 시행자가 공적주체, 공적주체. 가로 1번, 2번 넘어가서 보면 3번, 4번까지가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와 관련 내용이니까 주관경 개선사업, 주관경 개선사업,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시행자는 1번부터 여기까지 한 묶음이니까 자주 읽어두세요. 그래, 먼저 이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이네들 가서 해주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아까 주관경 개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인 빈민촌 달동네 삽니다. 그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 공동 용설 설치 확대 주는 사업을 합니다. 단독택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역시 그 공동 용설을 놀마작새집, 놀이터 마을이랑 경로당 이런 거 만들어주고요. 정비 기반설인 도로, 상하수도 새로 설치해주고요. 공원, 광장 이런 것들 새로 설치해주고 확대해주는 사업이 주관경 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렇게 관할 시장군수가 공적 자금을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장군수. 그런데 이 시장군수가 시행자인데, 일단 이 사업시행자라는 것은 사업비용을 원칙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돈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친구죠. 사업비용 부담자인데, 이 주관경 개사업은 이네들이 사업비용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관. 그래, 이네들이 바쁘면 바로 이자를 투입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야, 네가 좀 해라 라고. 토지 주택공사 등이 이자를 사업시행으로 측에서 야,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찍어줄 수 있어요. 한국 토지 주택공사라든가 지방세를 말이죠. 이네들. 네가 와서 좀 단독으로 하서 해라 한다든가, 아니면 공적주체가 설립한 공법인을 또 투입할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 자 313페이지 그 내용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보면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셋째 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기도 한다. 법 보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정해서 시행하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받으세요.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가로 2번 동이 나오죠. 일단 넘어가시고 또 넘어봐요. 가로 3번, 가로 3번 놔놓고 저기 앞으로 가봅시다. 앞에 가보면은 그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밑에 박스 보고 계세요? 이 박스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공부하죠. 이렇게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그렇게 써놔요.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임 그렇게 박스 앞에다가 313페이지 313페이지 밑에 박스 1번 2번 있잖아요. 313페이지
13페이지. 거기다 주관경 계산사업 시행자. 근데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장, 군수 등 그다 줄 것이고 이자 각각 직접 시행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자를 지정해서 보내기도 한다고 그랬죠. 가 토지 지도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나 거기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 지도공사 등 또 공공기관 이네들 공적 주체거든. 이네들이 총 지분 50% 초과해서 출자해서 만든 법인 그러면 공법이 돼요. 이네들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2번 시장 군수 등이 조금 전에 그 토지 주동사 등이라든가 공법인 이네하고 가나 건설업자 나 등록사업자 이런 민간업자가 있거든요. 이런 자를 공동으로 묶어서 보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토지 주택공사 등을 단독으로 찍어서 야 네가 가서 해라 라고 단독 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이 공법이 국가 지자체 토지 지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총 출자비 50% 초과해서 만든 법인 공법을 할 수 있는데 이자를 단독 시행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네들하고 묶어서 이네들하고 묶어서 민간인을 보낼 수 있어요. 플러스 해가지고 건설업자라든가 등록사업자 민간입니다. 이거 민간이라고 묶어서 이렇게 해서 야 같이 좀 가서 해라 라고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묶어서 지정해 가지고 야 니네들 가서 좀 해줘라 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 원칙은 관할 시장 군수는 직접 한다. 그네들이 바쁘면 바로 단독 시행자로서는 이네를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 한국 토지동사라든가 지목사 공법인 이네들 단독으로 좀 가서 하기 그렇다. 그러면 공동사업 시행으로 묶어서 지정을 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공적 주체하고 민간업자를 묶어서 공동 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절대 이 조합은 없다. 조합은 시행자로 등가하지 않는다. 조합을 만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딱 한눈으로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자들이 들어가서 이 주관경 개사업을 한다. 여기가 들어가서 하려고 한다. 주관경 개사업을 도시저소득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동의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턱대고 들어가면 반발을 사하자고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동의를 미리 받아야 돼요. 얼마의 동의를 받도록 되냐? 사전 동의 받고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 권자를 말하죠. 이분들의 3분의 세입자는 가반수.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2번에 나올 거예요. 2번에 동의해서 2번 보시면 2번은 바로 3분의 2 그 말이 있을 거요. 저 끝에 가보세요. 박스 바로 위에 한 5째 6째 줄에 그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정권 3분의 2상의 동의와 세입자는 가반수 찾나요?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가면 돼요. 넘어가 보시오. 그 다음에 근데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갈 수도 있냐. 314표 봐봐요. 314표 보면 세입자의 동의 생략 사유 있죠. 어떨 때 그러냐면 박스 안에 들어가 봐. 1번 세입자의 세대수가 이 토지동 소유자의 세입에서 얼마 안 돼. 2분의 1밖에 안 살고 있어. 그때는 세입자 동의는 생략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2번 이 정비구역 지정구시를 현재 해당 지역이 속한 시군구 가로 건너뛰어서 시군구에 공동택 임대택이 임대택인 공동택 등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택이 충분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 충분하여 임대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시도서 인정했어요. 이네들을 사업자 이네 세입자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옮겨주는 필요가 있는데요. 옮길 수 있는 공공 임대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네들 불만 사지 않고 옮겨주면 끝나니까 바로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세입자 등록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가로 4번. 이제 가로 4번 이거예요. 아예 동의를 다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 이자들 것도 필요 없어. 뭐 이것들도 필요 없고. 어떨 때냐. 여기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려고 이걸 찍어놨는데 구역을 찍어놨는데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난이 나버렸어요. 이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진이 발생했고 해일이 닥쳤고 쓸어버렸어요. 이런 걸 천재입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원주민들 다 돌아가셨다든가 몇 분만 살아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니까 천재의 지변이 발생해서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전 동의는 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접하듯이요. 다만 생존자가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네들한테 야 이러이러한 사유에 때문에 언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된다. 마지막에 통보 동그라미 딱 치고 천재임이 딱 포인트 잡고 가로 4번 천재임이 발생했다 그 말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 두째 줄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그 말이 딱 포인트 딱 이것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읽어만 두면 됩니다. 생각 좀 해두시고 아 내가 이런 거 봤지 이런 거 봤지 하면서 무엇을 해줘야 한다고요? 통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1번 이 사업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행자는 누가 되냐? 시행자 재개발 사업은 아까 했어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 이 안에 있는 재개발 사업에 신청한 이 정비가 하나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 이렇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이 안에 정비용 내 토지등 소유자 이네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가하겠다고 조합 안 만들고 그냥 직접 토지등 소유자 나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행장이 이네들이다 그래. 조합. 근데 이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조합이에요. 토지등 소유자는 무슨 사업할 때만 시행자 되냐 이것도 중요해요. 재개발 사업 할 때만 시행자 된다. 그 내용이 가로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해서 가로 1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 근데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 이걸 딱 봐주세요. 그래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1번 재개발 사업은 다허무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조합이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한다. 이 안에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20명 미만이면 굳이 조합 안 만들고 누가 한다고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개발 사업할 때 그래 조합이 시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조합 안 만들고 시행할 수도 있다.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사업자일 때는 조합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때 이 조합이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단독 시행자가 돼가지고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등 소유자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시행하면 비용도 혼자 부담해야 되고 이익도 혼자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비용 부담할 때에 혼자 준비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른 자하고 이렇게 손잡고 공동으로 비용 부담하고 이익도 같이 나눌 때 그때 다른 자하고 손잡고 한다. 이걸 공동시행이라고 합니다. 공동시행할 때 조합은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만 있으면 돼요. 가반수 동의받아서 조합원에 누구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냐. 공동시행할 수 있는 자격자는 여기에요. 시장 군수 등하고도 같이 손잡을 수 있고요. 토지 주택공사 등하고도 할 수 있고요. 민간업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으세요. 다음에 읽어보시고 이자들도 똑같아.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통해서 얘네들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재개발 그렇고 재건축 보죠.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똑같아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공동시할 수 있어. 누구하고 공동시할 수 있냐? 시장, 군수 등, 토지 등사 등, 민간업체 건설 등록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넘어가시면은
마지막 보면은 2번 봐봐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가반수 등에 얻어서 시장, 군수 등 토지 등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특히 민간업자고도 공동 시행이 허용된다. 이걸 꼭 새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보시면은 자, 이것은 이제 사업 주도권을 공적 주체한테 넘겨주는 경우인데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안 본 게 오히려 여러분이 나을지 않겠냐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범위 혼란만 가중되니까 넘어가시고 316페이지 보시면은 3번 보겠습니다.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정한 경우 이자들이 하지 않고 조합이라든가 이네들이 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그 사업 주도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자를 지정개발자를 합니다. 지정개발자. 누구라고요? 지정개발자. 가로 3번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정개발자 시행해가지고 이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에 해당한다. 다음이라는 것은 그 사업장에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재개발하려고 정한 사업장이에요. 여기 재건축하려고 정한 사업장으로 가정해봐요. 그때 이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토지등록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을 등록하기도 하고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토지등록소유자 직접 나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재건축은 조합 만들어서 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게 발생해버렸어. 사업도 하기 전에 이 재개발 사업장에서 찬재의 발생이 날이 나버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절반 몰살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거의. 이럴 때는 이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민들이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고 전염병 확산되고 그래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시장 군수님들이 야, 네가 가서 사업해라 라고 찍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찍어서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자를 지정개발자로 한다. 뭐라 한다고요? 지정개발자. 그래 지정개발자 요건은 밑에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있거든요. 지정개발자 요건 해가지고 이 구역 안에 토지 면적 절반 이상을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 재개발 사업장에. 또 민간 합동법인으로서 그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을 추천받아가지고 받은 자. 이자가 들어가서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 추천받은 자가 있어요. 민간 합동법인으로서. 또 신탁업자로서 이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토지를 신탁받은 자가 있어요. 이런 자들을 시장 군수 등이 야 네가 좀 사업해라 라고 찍어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자를 뭐라 한다고요? 지정개발자.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지정개발자 의미만 이해하세요. 지정개발자는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천재임 발생해가지고 난이 났다. 그럴 때는 바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를 시장군수가 찍어서 사업하게 그런 보냈는데 그 자를 지정개발자라 표현하구나 이렇게만 간밖에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어디가 나오냐. 318페이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 나와 있죠. 자 가로 1번 보면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시장군수 등이 사업을 대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이 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시장군수 등이 하니까 나눠놓고 이거 원래 얘네들 하잖아요. 시장군수 등이 주거환경 사업은. 근데 이제 원래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조합 저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아니면 토지등록소유자 직접 또 재건축 사업도 토지등록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 이네들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지금 이 조합원끼리 뭐 조합증 돈 조합비 먹어버렸다 해서 소송에 휘말려 형사 고발도 감옥가 난이 나버렸어요.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 쓰면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바로 시장군수 등이 야 너네들 안 돼. 우리가 들어가서 사업해야겠다라고 바로 대신 가서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도 아주 중요한 공적 사업이고 계획 사업이거든.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그런 사업이니까 바로 민간 주인에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맡길 수 없어. 그래서 이네들끼리 분쟁 발생해서 권리관계 때문에 분쟁 발생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면 법적으로 이자가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이네들을 찍어서 보내기도 할 수 있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그걸 사업 대행이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가로 1번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무엇이 다음에 해당하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 재건축 사업이 다음에 해당한다 어떠냐 1번 박사 장기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든가 지네들끼리 지금 권리관계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조합 또는 토지등호 소유자가 이렇게 조합이라든가 토지등호 소유자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됐다 토지등 소유자가 거꾸로 우리 못하겠습니다 공적 주체가 사업 추진을 넘겨 받아가세요 라고 가반수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랬다면 다시 시장수 등은 직접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바쁘시면은 토지등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개발자를 찍어서 야 너네들 가서 대신 조합 대신 토지등소자 대신 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면 이걸 사업 대행이라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제일 마지막 줄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나머지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 제일 밑에 사업대행 찾았나요? 사업대행 개시결정을 했다. 이제부터 사업대행한다라고 고시가 있으면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를 다음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까지 자기 이름 가지고 및 사업시행자 계산으로 이걸 잘 봐주세요. 돈은 이자들 것 같고 돈은 이자들 것 같고 이네들 사업병 이네들 돈 갖고 하고 이름만 바로 자기 이름 가지고 걸고 하는 거예요. 돈은 누가 갖고 한다고요? 사업시행자. 대행자가 자기 돈 갖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자기 이름 이름은 자기 이름을 하고 계산이라는 것은 돈이란 말이에요. 사업병. 사업시행자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남은 통과하고 쭉 넘어가면은 어디가 나오냐? 가로 5번 내 1번 가로 5번의 1번 이 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돈 달라고 합니다. 비용 상황을 청구함에 있어서 사업대행자는 그 보수 비용을 지출한 날의 이후 이자를 사업시행자에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압류에서 정자가 빠졌는데 정비사업을 할 때 정자 썼어요.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얘네들 약점은 이제 사업대행자인데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 상환에 관한 권리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계속될 대지건축물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거 법적으로 그 정도 보시고 그 사업시행자가 끝까지 보수 비용을 안 주면 그자들 것을 압류해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그 첫 번째 박스 안에 읽어두세요. 첫 번째 박스 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료노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문은 새로 시행자와 권리로 된 자가 승계한다. 그래 그 시행자의 변경이 발생했다. 시행자의 변경이 발생하면 종전 시행자의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권리문을 승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면서 여러분이 A꺼 토지 소유권을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재개발 사업장인데 재개발 사업장인데 A가 여기 토지 소유자였어요. 건축물 소유자면서 여기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됐어요. 조합원. 근데 A는 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걸 여러분한테 넘겨주고 나갈 수 있어요. 권리를. 그럼 여러분이 A의 조합원 권리를 그대로 승계 취득합니다. 근데 A가 그동안 조합비를 안 냈어. 한 5천만 안 냈다. 그러면 그것도 의무도 고스란히 승계하게 돼요. 이런 것들 잘 따지고 넘겨받아야 돼요. 이해 돼요?
법조 나 몰랐습니다. A가 그거 그렇게 의무사항을 다 이해한지 몰랐습니다. 나 그거 발뺌할래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종종 권리자의 권리물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법조로. 이런 데서는 권리 넘겨받을 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도 여기 있는 물건을 중개할 때는 그걸 꼼꼼하게 체크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 받아도 됩니다. 여기 물건 나왔는데 이걸 누가 승계 취득하려고 하는 매수인이 있다. 중개사가 그걸 중개해 줄 때에 무턱대고 그냥 중개해 주면 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조합 같은 데 가서 이자의 의무상 무엇과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는가, 얼마의 조합비를 내야 났는가 이걸 싹 체크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게 중개사예요. 중개사 확인 설명. 나 몰랐다 이거 말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중개 줬는데 중개수료 한 50만 원 받아먹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5천만 원 이상 아니면 1억도 날릴 수가 있어요. 소송에 휘말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 변호사 그 책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어떤 중개사가 중개해 주고 나서 수수료 4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확인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바로 지금 그 중개사가 총 얼마를 지금 부담하고 있냐, 그분이 한 5천만 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고등법원 넘어갔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중개사가 이길 수가 없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들 확인 설명을 철저히 했는데 안 했어 보니까 어설프게 하고 말하고 그랬어. 예, 그런 경우는 자기가 당해야 됩니다. 40만 먹고 50만 뱉어대야 5천만 원. 예, 걷잡을 수 없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시행자가 권리자가 이 사업장 안에서 시행자가 변경됐다, 권리자가 변경됐다 그러면 정전 시행자의 정정 권리자의 권리문은 바로 그걸 바로 넘겨받았던 시행자하고 권리자가 고스란히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한다. 이해돼요? 고스란히 다 책임 안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게. 이해를 잘해 주시. 나머지는 쭉 통과해도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가로 1번, 2번, 그리고 3번까지는 좀 잘 읽어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시행자 문제를 정리했죠. 시행자는 이렇습니다. 원칙은 이내된데 때로는 사업 대행자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사업 시행을 할 때에 지정개발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개발자. 그리고 이제 시행자 문제 했는데 시행자들은요 사업에 들어갈 때 지네들이 가서 공사할까요 안 할까요? 공사 안 합니다. 바로 공사는 시공 능력을 있는 자에게 공사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기 가서 철거해가지고 막 아파트 세우는 공사한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한다, 그때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건설업 면허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 주택법상 세 가족권을 구별해가지고 주택건설업자, 대종사업자, 등록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있어요. 등록사업자. 우리가 등록사업자, 법령으로 이렇게 등록사업자인데 일상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등록사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대건설회사 있죠. 푸조건설회사 있죠. 코아로건설회사 있죠. 이런 것들을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등록사업자라고 그래. 등록사업자 알겠나요? 이네들한테 공사를 주는 거예요. 공사. 공사를 맡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공자라고. 시공자. 뭐라 한다고요? 시공자. 그리고 이제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줘야 돼요.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있어. 선정 시기가 있고 선정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공자 선정식은 언제냐? 여기 이 시장 군수 등이 이렇게 사반다. 이네들이 한다. 이네들이 한다. 그럴 때는 오른쪽에 3번에 그게 나와요. 3번. 3번에 이 자들이 할 때는 언제냐? 시공자를 선정 언제 하느냐? 거기 나와 있는데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한 5째 줄 봐봐. 5째 줄 보면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후 그다. 잤나요?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후 밑에 시공료로 선정한다 그 말을 할까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 봐요. 그런데 가로 1번과 2번 중에 가로 1번 2번 이 조합이 시행될 때는 언제 시공자를 선정하냐?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하느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1번. 1번 조합은 언제 된다고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그 말에 네모쳐요. 그때 조합은 이렇게 쓰나?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조합 앞에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 점 찍고 재건축 딱 써요. 그래 그때 조합은 두 가지 조합을 내포하고 있어요. 재개발 사업 조합하고 재건축 사업 조합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 공부하기. 그래 이 두 가지 조합은 조합설빙가를 받은 후 이렇게 체크. 조합설빙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이해상 경쟁입찰이 입찰되면 수익협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하도록 됐구나 이렇게 돼 있죠. 뭐 내용은 쉬워요. 언제 선정하는가? 조합설빙가를 받은 후. 어떻게 선정하는가? 조합총회 열어가지고 총회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구나. 근데 이해상 유찰되면 시계약으로 선정해도 합법적이구나.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 그거 봐두세요. 조합원이 100명 이하라는 것은 이 안에 사업장 규모가 적단 말이에요. 100명 이하라면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처리해도 돼요. 정관이 정함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료를 선정할 수 있다. 정관 동안에 정관으로 처리해도 되는 규모는 몇 명 이하일 때? 100명. 100명 초과하면 정관이 정함에 따라 선정하면 안 되고 조합총회 열어서 경쟁입찰 또는 수익협약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가로 2번 주장이에요. 이 토지등호 소자가 이겁니다. 이제 그 두 번째는 토지등호 소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때는 언제 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위해서 시공을 선정하는가? 그건 알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그거 다 네모쳐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시행가를 받은 후 이제 선정 방법이 나오죠.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로 할까요? 지네들 맞는 자치계약이 점하도록 할까요? 그래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다 경쟁입찰로 시험에 나오면 틀려버려요. 그럴싸하잖아요. 경쟁입찰이 아니라 뭐라고? 지네들 맞는 자치계약과 있었죠. 자치계약 그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지네들 맞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규약에 따라 이 시공료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다 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바로 제일 밑에 줄 가로 4번 읽어두세요. 이 사업시행자라든가 대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이렇게 이 시행자라든가 대행자들은 이런 선정된 이네들하고 시공자 선정해 이네들하고 선정할 때 계약을 맺지 않냐 계약 맺을 때 이 공사를 맡기기도 하지만 철거 문제 기존의 이 건축 철거 문제 이 철거 문제도 꼭 포함시켜야 돼요. 집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노후플랜을 밀집해 있는 사업장인데 이네들한테 공사 맡길 때요 야 이 철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그 시공자와 공사 계약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으로 철공사 특히 성면이 아주 중요한데 성면 조사 해체 제거 같은 것도 포함해서 꼭 포함시켜야 돼 이거 무슨 계획 만들 때요 시공자와 공사 계약 체결할 때는 이거 포함 꼭 시켜야 된다 이런 거 읽어두시면 돼 그냥 편하게 아 내가 봤지 지문에 잘 나오니까 넘어가서 보시면 자 가로 5번 이 누구든지 조합 설립 추진의 유한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그리고 아까 이렇게 업자들 시공자 선정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공사를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도 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음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돈 받아먹는 행위 그 말이에요. 박스 안에 말은 쉽게 말하면 돈 주고받고 하면 안 된다 그 말. 뇌물을 주고받고 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수치가서 향을 제공받아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또 공짜로 그냥 아파트 하나 모르게 받는다 안 된다 상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승용차 받으면 안 된다. 다 이건 형법상 죄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예?
임원 선임할 조합정의사 감사 뽑을 때 추인위원 뽑을 때게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돈 뿌리고 찍고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직접 안 받고 자기가 각시가 받도록 한다든가 자기 동생 받도록 한다 이거 2번이 그런 건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위법입니다. 이게 법에서 딱 써놨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하면 잡아간다 이렇게. 자 남은 읽어보시고 엄청 세요 그거. 5번에 5-2번 법 얼마나 센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범칙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 주고받고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거 받으시고 오른쪽 넘으셔서 정비사업조합이 나와있죠. 정비사업조합 잠시 쉬었다가 이제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합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해서 탄생되고 조합이 성립되면 이 시행자인 조합은 누가 구성이 되는가 조합은 누가 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